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일상을 기록하는 다양한 디지털 일기쓰기 대세, 사진과 영상, 글, 웹툰으로 기록한다 였습니다. 아, 손글씨로 일기장에 일기 쓰는 건 이제 옛말이고요. 글로는 뭐 블로그, 영상은 브이로그, 만화 일기나 일상툰을 그려서 디지털로 기록하는 게 인기죠. 뭐 저는 이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SNS도 요즘은 시들해져가지고 뭐 올릴만한 게 있어도 그냥 에휴 귀찮다 이런 느낌으로 예. 물론 SNS로 눈팅은 합니다. 거기 이제 제공되는 뭐 좋은 정보들, 예. 좋은 뭐 사진들 이런 거를 보긴 하고 또 강아지들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거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땡튜브는 뭐 돈 버는 방송용, SNS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용이었는데 이제는 내 만족을 위해서 기록하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툰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런 작품들이 모이면 이말년 시리즈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할 게 없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기준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 기록하는 거지 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니까 기록할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려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나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자, 아무튼 뭐 방구석 혼밥 사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날입니다. 뚠침 소리로 꽉꽉 채운 시간 순삭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가능 불가능 사연 명쾌하게 결정해드리니까 사연은 토요일 게시판이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되게 똘망똘망한데? 의도적으로 뜨면 돼요. 매드몬스터 같으세요. 오빠 지금 눈에 힘 준 거예요? 응. 왜 웃어요? 가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얼핏 보면 상체는 모델핏, 그러나 하체는 침카다시안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네. 운동을 1도 안 했던 몸매였는데 하체는 또 항상 튼실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그냥 살찐 건데요. 하체만? 네. 상체 안 찌고 하체만 찌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이재마 선생님이 그 만든 소음인 체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체질 때문이다? 예. 합이?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배튼 오실 때마다 굉장히 편한 바지, 반바지, 뭐, 예. 돌핀 팬츠 이런 것도 입고 오시는데, 예. 그 이유가 이제, 하체가 너무 좀 튼실해서? 그냥 제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그, 짧게 입고 싶어 합니다. 어허. 근데, 그,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제, 그 핫팬츠, 돌핀 팬츠는 이제 더 이상 입지 않기로. 그러니까 원래 돌핀 팬츠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입으면 돌핀 팬츠가 돼요. 그렇게 되죠. 예. 예. 사실 뭐 저는 딱히 느낌이 없었고, 왜냐면 군대에서 항상 보던 고참들의 그 하체 느낌이었어요. 그 군대에서는 예. 그 하복이
그 경력이 좀 오래될수록 짧은 걸 입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아예 이제 그냥 브레이브맨만 입고 있는 고참들도 많았거든요.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여름에 그런 분도 엄청 많아요. 아, 혹시 본인이신가요? 아, 저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아시잖아요. 장군차를 몰았기 때문에 아, 항상 용모 단정하게 하고 다녔고요. 예. 혹시 근데 장군도 브레이브맨을 입나요? 아니에요. 아니요. 예. 아, 개인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는 그런 병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브레이브맨만 입고 다니는 병사. 더울 때는 그래서 왜냐면 예. 지금 에어컨이 있나요? 막사에? 저희 때는 선풍기만 하나 달려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거. 있지 않을까요? 오. 이제.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입고 있으면 테러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건조기도 있대요. 오, 빨래 건조기? 네, 모포 같은 것도 그냥 해서 잘 이제 말리면은 이제 균 살균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형이 어떻게 알아, 그걸?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소통을 하니까. 어린 분들이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예.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군대가 발전하는 속도가 당연히 느리니까 더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아무튼 요즘 침착맨 굿즈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예. 통천께서 판매하는 침착맨 손글씨 삼라만상 티셔츠, 그리고 침펄 얼굴이 새겨진 말년을 건강하게 굿즈 티셔츠,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그립톱. 예. 이거 잘 팔리나요? 엄청 팔립니다. 저희는 왜 뭐 이렇게 샘플이라도 제공을 받지 못했죠? 방송의 아버지라고 추앙만 하고 실질적인 어떤 곡물이 없네요. 그러게요. 예. 못 쓰겠네요, 이 말년을 건강하게 팀. 아니, 약간 남일처럼 얘기하시네요. 아, 근데 저도. 그분들이 저희한테 왜 합니까? 저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 받았나? 없습니다, 저도. 조심하네요. 쇼인도 아버지였네요, 저는. 저도 쇼인도 출연자였나요? 이쪽으로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아, 원래는 주셨는데 휴대폰은 안 맞아가지고 다시 가져가셨고요. 옷은 그때. 한 벌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검은 티 탐납니다. 제가 블랙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예. 이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는데 괜찮은데? 그럼요. 좀 부담스럽죠. 침펄 디오인데. 저는 이제 굿즈 이거 팔리는 걸 보니까 드디어 알았어요. 그 제가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게끔 뭐 삼라만상 티셔츠나 그냥 간략하게 그 잘 티가 안 나는 것들. 너무 티 안 날수록 좋아요. 그러면 티가 안 나는데 왜 굳이 그걸 사 하면은 그냥 자기 만족이더라고요. 자기는 관련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람의 느낌이 나는 게 좋지 그 사람이 너무 또 전면에 드러나 있으면 네. 부담스러우니까. 아, 근데 느낌도 안 날 정도로. 아 오히려? 네. 벗으면 그 연상이 안 되는. 그걸 선호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굳이 그럼 굿즈를 왜 사지 했는데 그냥 자기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내면적인 충성심, 로열티는 있는데 잃고는 예.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일반인 척은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덕질을 한다는 걸 숨기고 싶은 느낌? 예. 아, 너 침착맨 방송 들어? 아, 너 배텐 들어? 뭐 이런 거기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없진 않다. 부담스럽긴 해요. 이렇게 얼굴. 근데 지금 이 그립톡은 핵부담인데? 핵부담이죠. 그리고 그 뭐죠? 지금 휴대폰 케이스? 이것도 핵부담이죠. 얼굴이 막 박혀있고. 환공포증까지 생기겠는데요? 핸드폰 케이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사실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침착맨 그립톡은 굉장히 탐나요. 근데 주호민 작가는 좀 열받게 찍었네요. 이분이 연기를 잘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주호민 작가님께 더 갖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커요서. 더. 뭔가 주호민 작가는 지금 본인의 매력을 너무 예. 알고 있어요. 아. 예. 그게 약간 열받는 포인트랄까? 근데 저는 이제 열받은 단계를 지났나 봐요. 그냥 그러냐나 봐요. 이제. 본인이 지금 귀엽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게 좀 열받습니다. 끼부리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예. 있어요. 그렇고 뭐 귀여우니까 할 말 없죠, 뭐. 뭐 그렇긴 한데 침말려님 예. 정작 침착맨은 어떤 폰 케이스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검은색 있습니다. 이 배신감이네요. 이거는 저 원래 케이스 안 쓰는데 옆에 펜을 그 같이
끼우고 다니려고 어쩔 수 없이 케이크스를 아 스타일러스를 예. 펜을 뭐에 쓰세요? 가지고 다니기만 하고 쓰진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라는 건 준비됐을 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쓰지 않더라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핸드폰의 수명이라는 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이거 사신 지 얼마 되셨죠? 한 몇 개월 됐는데 한 6개월 안쪽이요. 6개월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지만 언젠가 쓸 것 같다? 한 번 썼죠. 처음에 달 때. 아, 딱 테스트. 부착하고 한 번 오 좋은데? 하고 넣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뺐어요. 지금 뺐네요. 산 다음에 처음 뺀 거예요? 이거 지금 광고 같지만 이 모델이 예. 처음으로 이 펜이 적용이 됐습니다. 드디어 얼마나, 2회차가 나왔네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6개월 만에. 예예예. 예, 예. 귀팔 때 좋겠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만화 그릴 때 써라 라고 하신 분 있고 마치 소화기 같은 거. 그죠? 스타일러스 펜을 항상 의무감에 구빈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잡으시고 싶으면 여러분들 다 준비하세요. 네네네. 자, 안자갈비님. 아, 이번에 뽀디 박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영화 프로에 침착맨이 나갔다면서요. 두 번째 만남 어땠어요? 물어보셨습니다. 벌써 나가셨습니까? 예, 그 배디님 이미 하셨다고 전 했습니다. 했고 이미 나갔죠? 네. 네. 저는 갔는데 영화를 전혀 안 보실 텐데 예, 모르고 일단 반가웠고 여전히 그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 덕분에 편하게 좀 얘기하고 왔습니다. 주호민 작가랑 같이 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주호민 작가님하고 같이 갔고 그 박선영님은 좀 몰아가기가 있더라고요. 아, 예, 배원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배디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배운 거예요? SBS 출신들은 다 저의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그렇죠. 아래 있었어요. 선한 영향력 아래 그 있었어요. 몰아가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예. 예. 예. 분명히 저는 재밌게 들었거든요. 예. 재미 없게 들었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집중을 안 하냐. 어허. 이게 몰아가기. 약간 그 돌리는 인간이라는 걸 또 파악한 거죠. 그렇죠. 예. 돌리는 캐릭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닌데. 예. 뽀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아나운서계의 굴릿 스타일. 웬만한 방송 장르를 다 탑급으로 해본 경험치가 있고.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좀 모자란 게 이제 공격력이었거든요. 아. 남을 이제 태클 예. 걸고 예. 넘어뜨리고 뭐 이런 쪽.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좀 가르쳤습니다. 집중적으로. 아. 예. 그런 좀 약간 장난. 그렇죠. 야생으로 가기 때문에. 아. 예. 이제 뭔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이제는 전임맨으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그 배디님이 다 완성시켜서 내보낸 거네요? 아 그건 아니고. 예. 예. 그 외에 굴리트적인 어떤 능력치는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예. 막판에. 예. 하지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 지금 왕성히 활동을 하는 박선영님마저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보자기에 난이 일어났을 때 예. 예, 주머니에다가 이제 딱 넣어서 빛책을 하나 주듯이 아~ 세 개의 주머니를 줘서 보냈죠. 아~ 예, 그 전에 건 제가 뭐 이렇게 키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명절 때 막 뭐 인사 같은 것도 자주 하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좀 많이 배워가셨으니까.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침착맨 방송에 제가 한번 그 데리고 나가는 수혜를 예. 입혔잖아요. 또. 아, 그렇죠.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이것도 연결된 거니까. 아 그럼요. 그때 인연으로 네. 또 가게 됐죠. 명절 때마다 한우를 보내야 돼요. 자, 또 그렇고 언제 네.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2회. 요것도 2회. 기대되네요. 이 침펄 듀오를 함께 모시기가 쉬운 게 아닌데 섭외에 성공했네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자, 일단 본 코너 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무님 거 소개해 주시죠. 요즘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더라고요. 땀도 나고 등도 자주 가려운 것 같은데 식구들한테 등 긁어달라 하기도 미안하고 별로 내켜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효자손을 살까요? 효자손.
좀 연세가 있으신가 봐요. 뭐 식구들에게 등 긁어달라고 하기 미안하다. 그 저는 효자손은 않습니다. 예. 팔 다 대충 닿아요. 저도 닿아요. 그죠? 보통 다 되지 않나요? 저도 뭐 살이 좀 있긴 하지만 좀 그래도 유연한 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등 때밀 때 등 이걸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등에 손이 다 닿고 비누로 다 되는데 예. 왜 저걸 쓰지? 이랬거든요. 달심이에요? 비누는 아니죠. 다른 얘기죠. 예? 비누칠은 좀 다른 얘기죠. 왜요? 아니 이게 긁는 거는 이렇게 뒤로 하다가 이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긁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예. 근데 비누칠은 좀 잘 안 되잖아요. 어, 전 다 되던데. 그래요? 예. 다 됐는데. 예. 그 제가 또 오른팔이 한번 빠졌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이후에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왼쪽 날개뼈 쪽. 예. 거기는 조금 닿을 때 약간 고통이 있어요. 아 오히려. 빠져서. 예. 아 전 빠져서 된다고. 가동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번 빠지면 잘 빠진다고. 아, 등, 그래서. 등 빼밀려고 이거 항상 빼고 이렇게 한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빼는 거 아니고 그냥 좀 잘 빠진대요. 한번 빠지면. 아 그 동강 열매? 네 좋은 건 동강 열매. 동강. 이게 웃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착탈식으로. 예. 예.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이렇게. 누구한테 속박당했을 때 예. 어깨를 뺀 다음에 나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 보통 예, 그럼. 예. 그건 아니고. 어, 그건 아니고. 그 효자손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안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이러면서 또 그게 되잖아요. 또 친해진 사람한테 좀 등 좀 긁어달라고 해서. 식구들도 별로 안 내기 하는 거 보는데 친구들한테 야, 등 좀 긁어봐라. 어, 더 좀 친분도 생기고 에피소드가 쌓이고 쌓여서 그냥 미안 마인이지만 쌓이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소영이 제 딸 소영이한테 좀 긁어보라고 했었거든요. 예. 되게 말 안 들어요. 사실 노동력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닌데 예. 되게 귀찮아하고 일부러 그 아빠 닮아서 예. 열받게 하려고 아 그런가? 등 긁어주는 것조차도 안 해주는 거 아닐까요? 열... 되게 대충 긁어요. 왜냐면 가려운 데를 못 긁는 것만큼 인간이 열받는 게 없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픈 찬스인 거죠. 아빠 열받게 할 찬스가 열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 천재네. 이게 다 제대로 긁혀야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잘 안 긁어요. 어 웬만한 당근으로는 안 넘어온다? 예. 어허. 유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킹받기 뭐 이런 킹받게 하기 이게 있기 때문에 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똑똑한 애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어, 그리고 등 긁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옷 위로 긁는 거는 좀 덜 시원하거든요. 아 어, 그렇죠. 손을 맨살을 긁어야 이제 시원할 때가 많아요. 아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긁어달라고 하긴 좀 미안합니다. 맨살에 이제 손톱을 받게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어, 예. 저는 효자손 하나.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휴자손이 근데 시원한가요? 제가 써봤는데 그렇게 별로예요? 막 시원한 것 같지 않던데요? 아닌가? 한번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나무로 된 집에 놓으면 그 유용한 시리즈가 세 개 있는데 네. 그 물음표 모양으로 된 거 있죠? 네. 어깨 쪽지 누르는 거 네. 그거랑 효자손이랑 구두주걱 긴 나무로 된 거 사면은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한번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사실은 필요할까 했는데 배디님이 그렇게 적극 추천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 노인정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거는 뭐 젊을 때도 쓰면은 써요. 그쵸. 예. 네. 등 뭐 어린 사람들은 안 가렵나요?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연습을 많이 효자손 컨트롤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분명히 계속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어, 어 지금 베테너를 돌리는 거예요? 독거노인 된다고? 어 독거노인까지 가는 건 생각을 안 했는데 어, 보통 이제 그 돌린 것 같은데 더 좁은 개념의 이제 가족을 계속 하잖아요. 좁은 개념의 가족? 네, 점점 핵가족에서 점점 더 조그맣게 핵가족에서 점점 더 작아진다? 네 구성원들이 어 조기 교육 시켜라. 그래 본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굳이
사는 게 좋다. 사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듣고 돌아옵니다. 그거보다 뭐 이렇게 그 택배 받을 사람 없을 때가 제일 서글프지 않나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택배 그냥 앞에다 놓으면 되잖아요. 앞에다 놓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 계약서라든가 서류. 아, 퀵이요? 네. 퀵이나 등기. 그렇죠. 근데 왜 서러워요? 아, 불편하다고요? 불편. 예전에 이제 회사 사무실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머무는 곳이 있으니까 글로 보내면 됐는데. 별개다가 서럽네. 같은 결혼 서약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목동으로 오던 간식을 끊겼어요. 아, 목동. 아, 진짜 SBS 빨리 옮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장님한테? 좀 졸라봐요. 어디? 때를 안 써서 그래. 적당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상암동도 멀잖아요. 아, 그러네. 아, 강동. 강동을 오라는 거 차마 양심상 못하겠어. 집을 이사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강동 쪽을 택하신 거예요? 거처로? 거기요? 거기가 교육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목동이 더 괜찮죠. 그냥 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신축? 새로 지어서?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강동구에 많다 보니까 오나라라 스택한 거 뭐 이런 건 아니고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이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소맘 따라가요. 소맘의 어떤 네, 고향이 아니 아니 그냥 나영 씨가 하라는 대로 해요. 전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여기 어때 여기 물어봐요. 좋아 좋아 다 좋아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 좋아가 돼버리니까 제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될 수 있으면 다 좋아하니까. 뭔가 목동과 강동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네요. 그쪽이 좀 널찍널찍하죠, 좀 아무래도. 그쵸, 목동은 좀 구도시 아니에요? 구도시는 그쵸? 아니고 좀 좁죠. 인구 밀도가 높고 근데 거기 시원시원해요. 앉을 때 별로 없고. 네? 강동구나 시원시원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갈 때마다. 그리고 공원도 많고 공간을 이쁘게 빼놔가지고 공원도 많고 옛날에는 진짜 목동이 한적했는데 일방통행 되게 혁신적이었고 지금은 이제 일방통행 때문에 오히려 더 막히는 느낌이어가지고 한 방향이 막히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이 막히는 거잖아요. 일방이 막히면. 그렇죠. 근데 목동도 공원은 많은 편이에요, 사실. 하긴 SBS 옆에도 공원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와, 지난번에 목동 들어오는데 진짜 목동으로 출근한 한 15년 통틀어서 제일 막힌 적이 한 번 있어. 지난주에. 그 성산대교 남단에서 이제 목동 진입로 램프 거기 진입을 못한 채로 거기서 40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이런 적은 없는데 뭐지? 이러면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한테 한 계속 미안하다는 연락하고
이제 맥도날드쯤을 결국 지날 때 딱 보니까 두 차선을 장사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두 차선 잡고. 맞아 맞아. 와 그날 진짜 너무 화가 나셨어. 아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힌 적은 없었는데. 지옥의 성산대교. 뭐 성산대교 뭐 별별 시간대에 다 한번 건너봤는데. 근데 왜 그 시간대 공사를 했죠? 근데 그 시간대 왜 두 차선이나 막았느냐를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공사하는 분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걸 이렇게 차창으로 차창 안에서 보는데 왠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막히는 쪽 차 보면서 이러고 할아버지 한 분이 할아버지가 다들 같은 심정이시죠. 저는 그 올 그 월드컵대로 뚫리잖아요. 더 막힐 것 같아요. 목동 그런가? 넘어가는 길이 분산되지 않을까? 분산될까요? 어쨌든 여기 뚝방길 나와서 가다주니까 답은 대나무 헬리콥터 개발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택배부터 이제 도입이 되니까 대나무 헬리콥터 그거 인간의 머리에 하나씩 다 끼우고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로가 엄청 땅을 많이 차잖아요. 거기도 이제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도로 폭폭산 지하화. 하, 돈이. 그러면 그거 공사도 해야 된다고. 30년 동안 해. 30년 걸리지 않을까? 30년 동안 해. 지금 저기 이쪽 서부간선도로 언제 완공되는 거야? 그것도 꽤 오래된. 학생 때 한 10년 된 것 같아. 근데 여의도 가는 그 뭐야 생겼잖아요. 경인고속도로에서 여의도 가는 지하. 아 바로 가는 거? 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복성 개념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대나무 헬리콥터 그거 진짜. 그러니까 땅을 뚫는 것보다 하늘로 가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게 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젤을 다 발라. 부딪히면 띠용 이게 띠용 다 지나가게 미끄러지듯이 아니면 뭐 입어야 N극 S극에서 막 밀어내면서 서로 자기부상 열차 개념으로 네. 아, 그럼 되게 좋겠네. 자꾸 설득되네. 그리고 그 이거 오락실에서 그거 알죠 이거 이거 뭔지 그것처럼 이렇게 뜬 것처럼 부딪히면 띠용 여기서 피 나와서 수상택시도 잘 안 되는데. 수상택시 별로 안 빠른 거 아니에요? 아 수상택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나무 헬리콥터는 여기저기 다 가니까. 그 이제 택배 이거 한번 해보고 가속화되지 않을까.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 있지 않을까요? 아기 띠용. 띠용 한대니까 들으신 거예요? 제 얘기? 아 그래? 예, 새가 띠용. 근데 이제 수리 계열. 매 계열 이런 애들이 이제 사냥을 그러니까 가끔 드론이 이제 독수리 같은 거 공격 받아가지고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그 뭐 이제 좀 맹금류가 아닌 애들은 드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피해 다니거나 기껏해야 이제 접촉 사고인데 이제 독수리는 세니까 그리고 까치도 은근 싸납잖아요. 뭐 모든 새들한테 이제 N극을 달아놓을 수도 없고 그거를 해결해야겠다 그죠? 다 해결됐는데 독수리만 해결하면 이거는 디오 X는 좋을 것 같아. 근데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그죠? 대나무 헬리콥터가 궁극적인 건 맞아요. 근데 장거리는 못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속도도 이제 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젤이라고는 했지만 그 뭐죠? 그거? 자율주행이니까 알아서 피해. 그렇죠. 그럼 이제 장군차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장군차 제도도. 장군 헬리콥터. 장군차는 근데 대나무 장군 헬리콥터가 되겠죠. 장군차는 약간 수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행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장군차 운전병의 미래에서는 자 장군님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장군 안 와서. 실력이 날아다니는 거죠. 장군 안 와서 장군이 이렇게 돼서
아, 에반게리온 옮기듯이? 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거나, 장군, 이렇게 업어서, 업어서. 아, 포대기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쉬. 껌 깎았어? 장군님이. 껌 깎았어? 아, 안 깎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차 타고 싶다 진짜. 성재 담배 하나 찔러봐라. 담배 하나 찔러봐라. 공중에서. 자, 가겠습니다. 금연 껌 하나 찔러봐라.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 드리는 코너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이마켓님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아, 딴 거 보고 있었네요. 방송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오이마켓. 얼마 전 캐런 마켓에서 중고 선풍기를 15,000원에 샀습니다. 거래 현장에 나갔더니 피부도 뽀얗고 너무 예쁜 여성분이 선풍기를 들고 나타나서 깜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분의 캐럿 마켓에서 후라이팬도 한 개 더 사기로 했고 그 다음날 우린 또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은근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에게 친구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은근 반가워하는 눈치였다는 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이긴 하지만 매우 주관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반가웠다기보다 좀 놀랐다. 약간 흠칫했다 정도로 해석해야 정상이고요. 아니면은 이 여성분이 그냥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냥. 예, 그냥 원래 친절한 사람은 어? 전에 만났던 이게 흔히 말하는 인싸죠. 그렇죠. 전에 만났던 사람이 또 만나? 어, 반가워요.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자동으로.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 어,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뭐 언제 차 한잔 해요라는 말을 했다거나 예. 아니면 뭐 번호를 뭐 이거 거래할 때 실제 번호 뜨나요? 아무튼 뭔가 한 걸음 다가오는 게 그쪽에서 시그널로 확실한 게 증거가 있지 않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면 프라이팬으로 맞는다. 예. 근데 이제 이 오이마켓님도 큰 욕심이 없어요. 뭐 그녀와 뭐 너무 막 더 막 애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 정도거든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막줄에 저희가 있어요. 친구로 시작해서 이제 한 스텝 나가는 거죠. 네. 저희한테 이거 그린라이트 가능 이렇게 보내면 네. 저희가 100% 지려 밟을 거기 때문에 약간 요 정도로 순화해서 완화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조롱당할까봐. 예예. 바로 돌릴 거기 때문에. 간 보고 있어요 저희한테 지금. 아 근데 그 은근 반가워하는 눈치가 좀 호감 아니 뭐 진짜 싫었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조심스럽네요. 그래 좀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여자분이 약간 놀란 게 그거 있죠. 네. 오, 어. 네. 오, 깜짝이야. 예. 네. 어. 진짜 놀란 겁니다. 아. 예. 와! 이런 게 아니라. 와! 예. 이것도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아. 와! 와, 이거는 침착맨이 자주 하는 거죠? 예. 뭐 와, 이거 하자, 그럼. 와, 재밌겠네요. 어, 와, 또 만났네요. 진짜 신기하다. 아, 2톤. 어, 안, 예. 안 신기하다. 여자분 최대치가 2톤입니다. 그래도 계속 뭐, 한번 뭐, 식사라도 할까요? 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세 번째 거래를 한번 한 다음에 아. 진짜 미련이 납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접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네. 혹시 진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분 마켓 목록 중에서 세 번째로 또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그쪽이 이번에도 진짜 반가워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낯빛이 변하는지 세 번째면은 이제 좀 정색하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예.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떠올랐는데 싫어라면은 표정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뭐 나쁘지 않아 라면은 그렇죠. 네. 한 번 더 거래를 해봐라. 예, 세 번째는 100% 정색한다. 근데 이 여성분이 그걸 알고 비즈니스적으로 1,000만 원짜리를 올려놔요, 물건을. 아, 침착맨이 산 것 같은 소파를 올려놓는다. 예. 예. 그러니까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아. 이 사람 두 번이나 샀네, 내가 올린 걸. 어, 그거는 이제 한탕주의로 예. 해볼만 하네요. 어, 이래도 사? 이런 느낌. 요거는 저는 어 하나 그 배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더 사보고 그때 분위기 나쁘지 않으면 그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친구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의외로 그러면 가능? 저는 가능. 오 침착맨 너그럽네. 그리고 그 배디님이 좀 약간 청취자 그 친화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일부러. 아이 그럴 리 없어. 청취자 친화적이라고요? 청취자들은 둘이 좀 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잖아요. 아. 그죠? 여론이. 그러니까 좀 청취자 친화적으로. 아, 제가 약간 그 여론 눈치를 보는 것이다? 아니, 좀 서비스. 청취자들 기분 좋으라고.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전 저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꼬인 인간이에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네네네. 립 서비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8800님 거 소개해 주시죠. 저희 남매가 비빔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둘이서 비빔라면을 몇 개 먹어야 적당한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개 끓이면 적당히 먹는 거 가능? 좀 많은 걸까요? 저는 비빔라면은 좀 적으니까 아, 세 개 드셔도 되겠는데요? 하려고 했는데 다섯 개가 나왔네요. 둘이서 다섯 개면은 2.5개씩 뭐 어렵진 않은 미션인데요. 미션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보상. 두 개도 먹을 수 있긴 해요. 두 개가 약간 정량에 가깝잖아요. 왜요? 아니 하나는 일단 모자라고. 두 개가 정량인데 하나 모자란 건 맞아요. 네. 2.5개를 먹는 게 뭐가 어려운지. 세 개는 좀 많은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비빔면 한 개 부족해가지고 두 개 했다가 와,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고. 아 그래요? 최근에는 두 개를 먹어요. 두 개 먹으면 조금 배부른데 좀 겨우 먹었다 느낌? 든든하네. 아 든든하네. 네. 두 개 반은 좀 많다? 많지 않나? 많은 것 같은데? 뭐 세 개도 아니고 두 개 반 정도. 배디님은 한 어느 정도를? 저는 두 개 정도 좋아하고요. 2.5개 만약에 이제 혹시 겸양 차원에서 서로 이제 많이 먹을까봐 두 사람이지만 다섯 개 끓였다 그러면 어 훌륭하다. 아, 예.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원래는 두 개 정도 드시는데 2.5개도 뭐 충분히 가능.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토핑을 많이 넣으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이제 토핑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이를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잔뜩 넣고 예. 또 그 마늘종 같은 것도 착착착착 해가지고 넣고 아, 계란 예. 다 하는데 그거는 1인 토핑은 1인분과 똑같이 넣어야 된다. 예. 예, 토핑까지 2인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다섯 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 개. 세 개? 예. 두 명이서 세 개? 예. 딱 적당해요. 약간 적당하지 않고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약간 아쉬움이 서로 남아서 눈치 보면서, 니가, 남은 거 니가 먹어? 아야야야. 그게 좋은 거죠. 너 요즘 다이어트, 아야야야, 이거. 아니, 그게 좋은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나요? 이게 배부르게 먹으면 기분 나빠요, 사실은. 어, 그래요? 네, 더부룩해서. 어, 저는 이제 서로 약간 양보하면서 어색하게 먹다가 한 젓가락 정도가 남으면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일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참는다는 선택지는 없나요? 그냥 안 먹고 마라라는 선택지. 또 있잖아요. 그런가요? 방금도 굉장히 청취자 친화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이게? 대변에 하듯이. 아니, 청취자들은 아니요? 지금 다들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보면. 아, 그런 거. 예. 안 먹고 만다. 안 먹고 참는 게 뭐예요? 뭐, 여기 이제 아, 저를 네.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좀 조절을 잘 못합니다. 저녁에 배고프면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 좀 살이 더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면 같은 거는 뭐 이제 세 개를 두 명이서 먹고. 네. 나머지 뭐 다른 디쉬가 하나 있다. 집어먹는 거, 만두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더 먹은 맛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세 개
이렇게 그런가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땐 딱 이렇습니다. 두 명이서 세 개 먹어도 충분히 적당하고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먹었다면. 예, 그러면은 예. 한 20분 정도 지켜보면은 이제 안에서 좀 불어오르잖아요. 예. 그 면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비빔라면이랑 같이 곁들여 먹는 거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그냥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 그래요? 좀 예. 조금 아쉽지 않나요? 저는 그 새콤달콤한 거를 만 느끼고 싶어요. 어. 그래요. 고기류가 없어도 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음식점에서 먹는 건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은데 인스턴트는 그냥 그거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전.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이거 그러면 적당히 먹는 거 좀 불가능. 세 개로 줄여라. 세 개. 네, 알겠습니다. 걸스데이의 달링 듣고 돌아옵니다. 채팅창에는 군만두가 계속 올라와요. 만두. 아, 만두 좋지. 만두 그거 하시니까. 만두 좋고 삼겹살도 좋고 회냉면. 근데 만두는 좀 치트키해요. 다 어울려요. 웬만한 게. 그죠? 예. 만두가 좀 사기. 사기임.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또 만두가. 제갈량이 발명한. 네. 21세기 제갈량이죠. 이제. 그렇죠. 네. 그 계보를 이으셨죠. 아 근데 그 캐스팅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CJ에서. CJ 맞죠? CJ. 아, CJ에서. 캐스팅 딱 어떻게 탁. 너무 먹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또 하면 또 너무 좀 과한 느낌일 수 있거든요. 좀 약간 그 배디님처럼 좀 품위가 좀 있으면서 그 좀 먹는 거를 사랑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딱 캐릭터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어 너무 어울린다. 이. 돌린 거예요? 아 표정이 아니, 표정이 이래서 그래. 표정이 떨떠름해서. 한식 대첩이 지금도 있어요? 그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좀 됐죠. 오래됐죠. 제 10년이니까. 네, 오래됐네요. 5년 됐네. 그 컨셉 좋았던 것 같아요. 각 지역에. 한식 대첩 한 번도 안 봤는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각 지역에 그 유명한 그 식당 하는 이제 그 달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식대로 요리. 아. 충청도는 충청도식대로 요리. 그래서 각 그 지역색이 느껴지게 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냥 그 지역색이 막 다 막 나오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죠? 요리 서바이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막 전라도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 간이 되게 좀 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또. 그 전라북도 따로 있고 전라남도 따로 있고 뭐 경상북도 따로 있고 남도 따로 있고. 개인적으로 서울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간이 제일 약하게 서울. 좀 밍밍하게 서울은 궁중요리라고 해서 팔도를 다 쓸 수 있어. 소금을 최대한 적게 쳐가지고 맛을 내는 게 맛있더라고요. 고기 같은 것도 저는 그냥 구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거든요. 익혀 먹는 육식동물처럼 뭐 이렇게 청구해서 아, 먹지 않는 본인 아 나는 곰이다. 나는 먹이 활동을 한다. 하지만 먹이 활동 나는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 곰
최대한 이 인간적인 식사를 거부한다. 살짝만 구워서 그냥 그대로 순수 재료 맛이 느껴지게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돌리는 건데? 이건 미얀마 일레이저 가야죠. 예. 아 무슨 심판이 반칙 선언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미얀마리. 이거는 이제 아. 미얀마일리지.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건 드롱이잖아. 아 이렇게 앞에서. 그 누가 했지? 뭐 많이 한 최근에 봤는데. 아 루니? 아 이런. 이 심판이 판정했는데. 비꼬는 거 완전 비꼬는 거 누가 봐도 이거는 한통 돌리기 이거 진짜 제대로 돌린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해성재 10 토요일 방송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이번엔 김병준님 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은 대전 지역을 내비 안 켜고 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길을 미리 보고 다 외우면 초행길이라도 내비 안 보고 가는 거 가능할까요? 운전할 때 너무 내비에 의지하는 것 같아서 미리 보고 외우면 될까 궁금합니다. 예. 운전에 관한 떡밥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장군차를 몬 게 대전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전국 안내지도 있죠. 예. 그거를 그 전속보관실에서 쭉 정독한 다음에 목적지까지 그냥 갔습니다. 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예. 예. 이게 가능한 거네요. 어렵지 않아? 어려워요. 아.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그럼 대략 뭐 몇 번째 그 교차로에서 세 번째 그렇죠.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뭐 대충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생각도 해놓고 내 거리를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어디서 좌회전을 한다 아. 이 빌딩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예. 아, 큰 건물 같은 거를 중심으로 어떻게 간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운전할 때 너무 내비에 의지하지 않고 미리 보고 외우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제 얼마나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길 개념이 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운전 자체가 좀 미숙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모르는 도시에 간다. 예. 그거는 비추입니다. 이게 센스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타고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전 자체에 워낙 익숙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지금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대전 운전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남이춘이랑 대전 한번 갔었거든요. 행사 때문에. 예. 내비를 이제 대전에 진입한 다음에 제가 좀 꺼봤어요. 예.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아. 예. 저도 이제 뇌가 내비에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바로 키셨어요? 예. 내비게이션을 하려다가. 아. 예. 내비게이션. 조금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바로 켰습니다. 아. 그 요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좀 센스도 필요하고 예. 뭐 좀 약간 운전이 좀 능숙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차선 변경도 좀 자유자재로 좀 잘 해야 되고 그렇죠. 요거는 내비 보고 가는, 안 보고 가는 거, 초행길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길론 밝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예. 예. 운전을 잘 못하는데도 길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어떻게 잘 아세요? 잘 못해요. 저는 방향치에 길치에 뭐 아무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비 없으면 아예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선배도 운전 면허증이 없는데도 길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인생 짬도 있고 뭐 어디 술 마시러 갈 때 이 길, 어디 놀러 갈 땐 이 길 뭐 이런 것 때문에 길 명칭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88대로 타고 저기 저쪽에서 원효 건너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아, 예. 전 아직도 그걸 몰라요. 대교, 뭐 어디가 원효 대교고 어디가 그쵸. 동호 대교고 몰라요. 그냥 내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라서 제가 아는 도로라고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성산대교, SBS 올 때. 예, 그 딱 그 정도입니다. 예. 심지어 그
좋은 길 추천 같은 것도 인간 내비로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원효 건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 되게 멋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교통 상황도 모르면서 예. 대개 그렇다는 걸 인생 짬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멋지긴 합니다. 그런 말 옛날에 이 시간대에 원효로 갔으면 엄청 막혔던 기억이 여러 번 있어. 그래서 그렇죠. 지금 때는 원효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여자 아나운서들 중에 의외로 되게 운전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 보디 길도 아. 엄청 잘 알고 예. 운전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겁을 안 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깡이 좋으세요? 깡이 좀 있어요. 잘 아. 끼어들고 또. 예. 그 제가 반대 차가 크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네. 개인정보? 개인정보인가요? 예. 네. 그리고 반대로 운전은 되게 못하는데 네. 운전할 때 맨날 좀 접촉사고도 나고 네. 항상 뽈뽈뽈뽈 운전을 잘 못하는데 길은 엄청 잘하는 친구가 주시은. 아. 네. 길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 네. 눈치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금방금방 알려줍니다. 아, 그렇고 나머지는 제가 아는 분들은 그다지 운전의 재능이 없다. 아니 그 남인춘님은 그 반파카. 반파카 예. 뭔가 차에 태우면 이제 조용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은.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남인춘님이 만약에 운전을 하면은 최대한 말 안 거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운전에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더 쏟아야지 예. 뭐 액시던트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어쩌다 제가 이제 얻어탈 때가 있는데 예. 조용히 있습니다. 그냥. 그게 서로를 서로에게 좋아요. 예. 서로의 목숨을 위해서. 괜히 뭐 어디라도 뭐 기둥이라도 박으면 그죠. 노래한다 그래도 하라고 합니다. 네가 편하다면. 아 그렇게 해서 운전할 때 편하다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예, 예. 집중할 수 있다면. 모두를 위해서. 실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나요? 그냥? 아, 그건 없어요. 아, 예. 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네네. 자, 그럼 이거는 내비. 요거는 저는 불가능. 불가능. 근데 만약에 막 지나가다가 막 아, 말씀 좀 해줄게요. 조수석 문이 데리고. 저 말씀 좀 해줄게요. 여기 어디로 가면 뭐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능한데 예. 그거 못하게 하면은 불가능. 진짜 이 창문 내리고 물어보는 건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아. 일단 물어봐도 못 알아들어요. 아. 그 보통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애매하게. 답을 알아도 자기 스타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꺾으라고 어디서 그러고 무슨 건물을 하라는 건지 이게 쭉 가다 하면 꺾으라고 하는데 어디서 꺾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도책 일단 한번 보시고요. 네. 이거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오늘도 침착맨과 함께 했습니다. 7월에 뵈야겠네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짧죠? 예? 오늘 왜 이렇게 짧죠? 아, 길었어요. 아, 길었어요? 예. 예, 7월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소개된 이걸 굳이 그리고 갑을 판단 코너 소개된 분들은 모두 남성 화장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My Everything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개만 노래 하나 붙일 게 있어서요. 뭐 하나 더 넣는 거 아니지 노래? 아, 네. 저 배튼 추출로 노래 두 곡 연달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자꾸 이게 장부를 들죠. 장부요? 아 이게 식당 가서 네. 손님이 이런 하면 안 되잖아요. 장부 좀 장사 잘 되네요. 아 장부 보면 안 돼요? 막 이런 느낌. 손님이? 뭐 옛날에 뭐 손님이 장부를 그런 왜?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장부를 어떻게 이런 보지? 거죠. 뭐 아 여기 뭐 맛있는 뭐 이거 뭐 설탕에는 또 뭐 들어가요? 막 이런. 아 이거 원가가 얼마나 해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 마진이 얼마나 남나? 막 이런. 옛날에 김밥집 알바할 때 많이 물어봤는데 뭐 들어가냐고요? 네 이거 돈가스 이거 원가 얼마야? 100원 100원은 무슨
대충 그 대충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면 되죠. 100원이요. 아니 그러면 너무 싸잖아. 너무 남겨먹는 느낌이잖아요. 500원 그러면 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뭐 대충만 이해하게끔 1,000원이요. 단골을 만들어야 되니까. 1,000원이요 그랬는데 야 근데 이거 4,000원 받아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2,0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해할 납득을 하게끔. 동네방네 소문낼 수도 있잖아요. 4,000원인데 5,000원이요 원가. 저희 적자 보고 있어요. 근데 왜 4,000원이요? 내 맘이에요.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 돈가스 시켜갖고 막 먹으면서 이제 보통 오뎅 국물 이렇게 따로 드리잖아요. 쭉 막걸리처럼 드신 다음에 말도 안 해. 하나 더. 하나 더 가져오라고. 아 그러면 좀 약간 그 좀 쭉. 아 좀 기분 나쁘겠네. 왜냐하면 무슨 하인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일대 건물을 엄청 갖고 있는 할아버지라고 했어. 어쩌라고 우리가 김밥 어차피 김밥 하는데. 아니 그 건물을 그렇게 많이 있으면 비서를 데리고 다니든가 국물 떠주는 비서를 왜 그걸 말도 없이 그 해요 그죠? 팁을 준 것도 아닙니다. 안 썼으니까 건물주 된 거예요. 고용 안 해서 건물주가 된 거예요. 아 그거 아껴서. 예. 인건비 아껴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롤러코스터의 너에게 보낸 노래 꼬이고. 자, 롤러코스터 너에게 보내는 노래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지독한 분들이 건물 올리더라고요. 또. 참고로 기안84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얘기하려다가 지금 작가들이 시끄러워서 거슬려서 끝낸 거예요? 아니요. 사실 그거 말고는 몰라요. 그 끝이에요? 네. 건물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줄 알았더니. 올린 건 아니네요. 생각해보면. 기안도 지독해요. 올라져 있는 걸 산 거네요. 기안도 지독해요라고 하는 건지. 기안 지독하죠. 제가 가만 보면 제 주변 사람 험담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좋은 말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영. 좋은 말을 해도 인상 쓰면서 하기 때문에 돌리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아니 주영이 사실 진짜 배울 점이 많은 분인데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좀 편해서 그런가? 좀 험담을 좀 많이 하는. 오늘도 좀 실컷 하고 간 느낌? 배텐 험담하러 오네. 네. 아 좀 그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딴 데 가서 오빠 험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통 이제 모든 행동이 보통 켜져 있는 상황이 많아서 안 했으면 그냥 안 할 거예요. 보통 켜놓고 많이 합니다. 아, 사실상 그거 트루먼 쇼네요. 아, 그렇죠. 네. 오빠한테 전달해주면. 아, 친밀수. 친밀수 타임. 기밀이라고 써있어요. 무슨 기밀이야. 작가님 기밀. 즐기네. 제일 즐기는 것 같은데. 아니요, 친밀수 타임이 있어. 뭔가 하나. 아니, 누나, 왜 이렇게 즐겨요? 이번 주가 아니고? 아, 이번 주 승우 아빠지. 다음 주에 너까지 마피아. 안젤리나 다닐로바. 에바? 골대녀에 나온 에바? 안다니가 오랜만에. 에바? 제가 아는 그 에바. 대한외국인에 나오는 러시아 분. 아 러시아 에바님. 제가 아는 에바님 누군지 아시죠? 알죠? 예? 네? 영국 혼혈 동양 혼혈. 네.
어, 에바 포피엘. 맞아. 아, 이분 아니고 대한애국인 에바. 그 말씀 되게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 그죠? 정말 완전 잘하시는. 저보다 잘해요. 저는 항상 이거 읽으면 버벅거리잖아요. 그분은 안 버벅. 끝이야? 네. 억지네 그냥. 억지. 억지로니 그게 중요한 사실인데. 억지로 하지. 웃긴 거 먼저. 굳이 별것도 아닌데 침필수 타임이라고 적어놨어. 김일. 김일이라고 적어. 자, 여러분 오늘 새벽 4시에 프랑스 대 독일 결승 대진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방송국 비말을 이런 느낌 어때? 이렇게 막 퍼지게? 네, 예쁘게 지금 반짝이고 있어. 여기가 너무 빛나는데요. 옷이. 왜 그러지? 하얘서 그런 것 같아, 하얘서. 좀 좁으니 이렇게 가까이. 또 하나요? 억지로 하나. 셀카 어때요? 오랜만에. 되게 어색한 셀카. 찍었어? 당분간 매드몬스터로 계속 가. 어? 당분간 매드몬스터로 계속 갈 거 없으면.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는 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번이 4시에서 6시가 아니잖아. 4시 6시 아니에요? 말번 6시 8시지. 그래요? 안녕하세요. 가시는 거예요? 토다닥. 안녕하세요. 시사병은 면제여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3시에 일어나나? 우리 부대는 말번이 6시에서 8시였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꿀이 그거였는데 거의 다 잔 다음에 5시 반에 그거는 재배하기 직전 사람들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번과 초번은? 아니야, 그건 완전 공정하게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초번 말번 하면 나는 항상 꿀 근무였는데 사람들한테 사회 나와서 들어보다 말번이 피근무처럼 있는데 2시, 4시가 가장 최악이죠. 2시, 4시가 최악이고 아니, 4시, 12, 6시가 최악이지. 12시, 2시도 근데 1시간 4시, 6시가 최악인 게 아침 점호를 참여를 해야 돼. 집합을 해야 돼. 군복 못 벗고. 6시, 8시는 잠 잘 거 다 잔 다음에 아침에 그거 쭉 한 다음에 남들이 밥 받아 놓으면 그거 와서 먹고. 생각해보면 저 내내 잠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6년 내내. 학창 시절에는 아 수능 끝나면 이제 잠 푸시게 자는구나 그러고 군대 가면 이제 제대하면 자겠지.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냥 인생에 잠이 부족합니다. 축바들은 특히나 잠을 포기해야 되죠. 인생 내내.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잘 거면 그것을 잠 못 자는 걸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 좀 여기에 너 보는 거 아니야? 보일 거야. 아니, 들어와서. 여기 있어? 저렇게 웃으면 됐다고? 왔다 왔다. 개고. 그럴까? 여보 화장실 갔다 오시고 생방 때 뵙죠. 아 이거 맵텐한 줄 알지? 맵텐 하고 싶다. 아 피파를 못하고 있네. 아예 못해요? 감독 모드만 계속 돌리고 있네. 하긴 하네요. 반년의 결실 해야 되는데. 하긴 하네. 반년의 결실 때문에 맵텐 6월 안에 무조건 하긴 합니다. 반년의 결실 뭔지 아시죠? 아, 그 아이콘. 6개월 해가지고 아씨 보니까 꽤 군데군데 빠졌더라고. 나 매일 했는데 반년의 결실 카카 콘 카카 끄겠습니다. 심원 엔딩 나카타 엔딩.